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둡다. 지금 밤이에요. 저희 세븐틴은 지금 컴백쇼 VCR을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촬영 아직 다 안 끝났죠? 네. 저는 지금 구강. 이 뭐라고 하죠? 구강 세정. 아니야. 세척은 좀 가글. 이거 가글? 네, 가글. 네. 가글 하는 그 광고를 패러디하는 걸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장면 찍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는 땡 마켓에 광고를 저희가 컴백쇼 VCR을 한번 찍어보려고. 네, 마지막 순서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심심해서 고객 기분 탔어요. 이따 찍을 때 찍을 때. 사실 컴백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안 설레이고요. 또 뭐랄까, 진짜 컴백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쵸.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캐럿분들은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실 거예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촬영도 잘 하고, 네. 네, 즐겁게 마무리하지요. 네. 안녕할까요? 네, 그리고 저 5대5 가라 맡았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팀의 13월의 춤을 녹화를 방금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캐럿분들께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되게 많이 떨리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오늘? 춤 항상 그런 거 있잖아. 눈 네. 앞에 보는 거랑 영상 보는 거 차이. 네, 맞아요. 많이 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캐럿은 눈 앞에서 노래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호시씨, 네. 퍼포 수장이자 리더이자 수장이자 리더 형이자 네. 빨간 머리.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근데 진짜 완곡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힘드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역시 이 춤은 네. 콘서트에서도 하지 말고 약간 비밀, 그러니까 비밀의 곡. 약간 여기서 좀 뭔가 13보에만 볼 수 있는 춤. 네. 진짜. 그럼 평생 못 보겠는데요? 13월이 없으니까요, 원래. 뭐, 13월에 우리 마음속에서 있죠. 아, 알겠습니다. 결론은 네. 우리가 체력을 더 키워야 되는 수밖에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꿀떡. 세븐틴이 지금 모자를 눌러쓰고 네. 지금 엠넷 프레젠트 스페셜을 위해서 지금 야외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yes. 굉장히 지금 거의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그쵸. 지금 송도의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계속 연습실에서만 연습하다가 네. 언니가 현실에서 왔어요. 현실은 저는 현실에서 왔어요. 어제도 했잖아요. 다른 곳에서 네.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죠? 아마 이게 바로 아니야. 커피 꿈에서도 꿈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네. 이제 가게에서 찍으니까 되게 좋네요. 승관이가 저기저기 원래 빠진다. 아빠 한 발짝 빨리 빠져야지. 이렇게 아픈 내가 네. 자를 이거잖아. 혹시 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환상, 판타스틱. 판타스틱? 이렇게 할까? 그게 약간 맞추기 힘들지 않겠냐? 역시 리더들의 이 정확한 대칭. 애매하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리더들 먼저 스테이지로 들어와서 서로를 맞춰봅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들. 전 씨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새로 나온 옷인가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 핏이라면 다이나믹.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광고에 나왔어요. 혹시 라디오 듣는지 모르겠지만 세븐틴의 그 정한이의 따뜻한 우유 한 잔인가? 거기에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선 와 진짜 사야겠다. 정말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피트핏이지만 정말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피트핏이지만 정말 보온성이 정말 대박입니다. 네. 스포츠 브랜드는 다이나핏. 옥센에서 약간 그런 거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아틀란티스의 소년. 추위 언제 가시나 가시나 날 속아. 추위 언제 가시나 우리 안 떠나가시나. 추위 언제 가시나로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추위 언제 가시나 뿡뿡. 하지만 다이나믹 관계라면 이 추위쯤을 견딜 수 있지.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세븐틴의 기자 간담회 현장입니다. 정규 2층 팀 A지로 들어왔죠. 구경명! 네. 컴온. 저희 컴백을 했어요. 네, 저희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바꾸고 멋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6시에 네. 저희 앨범이 공개되는데요. 맞아요. 굉장히 떨리고요. 너무 떨려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가만히 정리해서 나오셨겠죠?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뭐 이번에 많은 다짐을 하는 앨범이잖아요? 팀 A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들도 좀 만나볼까요? 고이 세븐틴입니다. 아 고이 세븐틴. 네 준이 형도 지금 어떻게 마음가짐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뭐 기분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죠. 오늘 머리가 아주 핑크핑크한데요? 네 오늘 방금 염색했습니다. 아 방금 염색했고. 네 이게 색깔이 정말 빨리 빠지기 때문에 자주자주 염색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안 상한다는 점. 우리 그렇대. 네. 아 저 걱정하는. 네 왜냐면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그 매니큐어. 매니큐어. 네, 매니큐어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절대 상하지 않아요. 네 이번에는 정말 머리가 건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준이 형은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죠. 정규 2집이잖아요. 아주 나이스. 예. 아마 세상이 놀라지 않을까 싶네요. 아 세상이 놀란다. 정말 이번 앨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이번 앨범에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기대해 주세요. 오늘 파트도 파이팅. 예. 굉장히 기대되고 네,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좀 설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나온다. 저희한테 엄청 말했잖아요. 엄청 흥분된다고 막 진짜 기대된다고. 네. 진짜 입니다. 진짜 그러죠. 전 마음에 없는 소리 아니에요. 누구라도. 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릴게요. 네. 찾아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캐럿분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무대든 다 서보고 싶습니다. 다 쓰고 싶습니다. 박수! 오! 이라고 말하는 거지. 네, 우진이 씨. 이번 정규 2집. 팀 A지로 저희가 돌아왔잖아요. 오늘이 기자간담회입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너무 많이 설렙니다. 어떻게 준비 잘은 잘 하셨나요? 네. 기자 간담회에서. 혹시 컴퓨터예요? 아니. 사람이시죠? 네.
네. 감정이 많이 없어 보이시길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내일은 저희 세븐틴 프레젠트 컴백 쇼가 나오잖아요. 네. 아, 팬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이거 내가 질문하니까 그런가? 네, 맞아요. 아, 또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집을 낸 지 엊그제 왔는데 벌써 저희가 정규 2집을 냈고 또 이렇게 세븐틴 프로젝트 걸맞는 앨범을 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이번 타이틀 박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있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 주디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규 2집 세븐틴 티네이지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 타이틀 한마디. 이번 타이틀곡은 세븐틴한테 정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만들었으니까. 맞습니다. 어? 도민준이다. 네, 무대 보시면서 정말 함께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저희 세 명이 헬로라는 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저희 세븐틴 프로젝트 때 공개했던 곡을 저희가 지금 드디어 네. 이번 앨범에 실게 되었으니까요. 드디어 실렸어요. 모든 노래 다 사랑해주시고 저희 이번 세 번째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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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마지막 남은 사람 주인공입니다. 한마디 해줘. 아, 한마디 해줘요. 우리 리더 형 얘기하면 안 들어볼 수 없죠. 아, 뭐 또 이렇게 정규 2집 나오게 됐는데 예. 다들 건강하게 즐겁게 네. 무대하고 음악하고 항상 행복하자. 네. 예스. 떨린다. 예. 오케이. 아, 떨지마. 아, 알겠어. 아, 아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부호를 네. 조심스럽게 한번. 네. 네. 세상을 놀래키자 박수 쩍쩍쩍쩍. 아, 우지가 저에게 선물로 컴퓨터 하나를 사준답니다. 여기서 이상한 발언을 해버리네. 빨리 카메라 앞에서 약속해. 약속. 잘해야죠. 이 직업이 매번 앨범을 내고 좀 익숙해져도 숙련이 돼도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는 건 매한 가지. 어떡하지? 너무 떨려. 너무 떨리시죠? 너무 떨려. 아, 떨려. 파이팅. 이번 정규 앨범 2집 타이틀곡 박수! 박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이 나오기 전에 힙합, 퍼포, 보컬 이렇게 각자의 유닛 뮤비도 나왔고요. 믹스 유닛도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냈어. 아, 떨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